Волонтеры — это бесплатная рабочая сила. Тебя используют. Зачем ты туда пошел? Это не дает тебе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 пустая трата времени. Ты работаешь только за еду и за мерч, который тебе дают. И получая ни деньги, ничего. Это, в принципе, бесполез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Тебе это не нужно. Ребят, ну что, все я оформил, как положено. И теперь же будем делать добрые дела,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И уже у меня будут фиксироваться часы. Вот. Ребят, всем привет. Значит, приехал я вот сюда. Что это такое?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с вами вместе. Это, ребята, волонтерство. Буду помогать вот так вот людям накладывать еду, ходить раздавать еду, вот так вот убирать, вот уборку делать дороги, мусор чистить, вот. На огороды буду ездить, на поля. Все это буду делать бесплатно, вот. Развозить посылки. Вот такие функции буду выполнять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Вот. Понса Сенту называется. Вот. Буду такие работы делать. Вот видим, работают на полях. Туда-сюда. Ну что, ребят, пойдемте устраиваться. Не знаю, получится записать или нет. В общем, сейчас пойду на волонтерство подаваться. Все официально, чтобы у меня часы шли. Посмотрим, как у меня это все пройдет. Че, погнали, ребят? И погнали. Гоу-гоу-гоу. Уре дигук сарануньо. Дигук сарануньо. Уреньё. Кусаши гантэё. Вот эти халупачи хвороньё. А, нет. Одизо ушаттаго? Нэрэсро? На Россия, вайфу. А, Россия? Не, не. 아, 일단은 네. 봉사라는 거는 가능해요. 첫 번째, 혹시 시간이 장장 필요해요? 네, 아니면 네. 좀 더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네.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회원가입이라고 해요. 회원가입. 지금 볼게요. 천천히 한번 해봐요. 천천히. 어, 한번. 자, 136원으로 여기 요거 누르세요. 여기 있잖아요. 회원가입. 네. 요거 누르고 여기 보면 회원가입이라는 게 개인정보 수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개인정보. 네. 선생님들의 개인정보. 그에 수집에도 동의하면 동의. 그죠? 그리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인 인증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보면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선생님들. 네. 외국인 등록증이면 외국인 등록증. 네. 아니면 본인 명의 휴대폰이 본인 명이면 가능해요. 근데 타인 명의는 안 돼요. 그죠? 본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이 핸드폰이 김영철이라는 사람 핸드폰이면 본인. 미스티케이션. 네. 같이 괜찮아요. 네, 그죠. 그 왜냐면 여기 선생님이 고기를 잡으면 네. 그 잡은 거를 어딘가에 시설에 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 자체, 행인의 자체는 봉사 시간이 안 돼요. 네. 물고기를 잡아서 기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으로 환산해서 봉사식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받은 데에서 이걸 뭔가 가공해서 반찬을 만들거나 뭐 할 거잖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그 고려인이든 기타 어디 그에 나눠주고
후원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직접 가서 나눠줬다. 그럼 이거는 봉사 시간 인정이 되는 거예요. только то, что ты раздаёшь, говорит. 예. 이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혹시 봉사를 좀 하고 뭐 지금 왜냐면 이게 또 국제 문화 여기 이게 국제 거리극이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신청했어요. 우리 내국인 한국 사람 좀만 신청한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게 핸드폰으로 할 때 보면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토요일부터 갈 수 있어요.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봉사라는 개념이 네.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개념이어서 혼자 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따로. 네네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배달한다는 거면 혼자 할 수 네. 있어요. 그죠? 아, 배달은 아 배달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목지가 가서 물건 받아서 요즘에는 네, 반찬 봉사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네. 그런 거는 혼자지만 그 외의 거는 거의 이쪽 그룹으로 같이 해서 뭔가 활동하는 자체지. 네. 그 되나 보세요. 잘 안 돼 핸드폰이 이게. 왜 되나 안 나와요? 안 되면 혹시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신분증 사진 있어요. 그거 갖고 가입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회원 가입할 수 있겠어요? 제가 PC 하나는 열어줄 테니까. 아 PC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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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거도. 혹시 사진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도 단체가 있어요. 그 연결해줄 수는 있어요. 그 단체에다가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리극이라는 걸 봉사 한번 해보고 선생님들이 경험을 해보고. 아 여기서 나는 이런 거 해보 일단은 해봐요. 네. 네 연결을 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이쪽에 파트 쪽도 오늘 좀 집이 어느 쪽에 일단. 여기 봉곡동. 그럼 봉곡동에 있는 단체를 하나 연결을 해볼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정 다시 들고 오죠. 네네. 수진하시. 한 분이 오시라고 해요. 누가 하실까? 남편. 바이브 신분증을 주셔야지. 네. 선생님께 신분증을 주셔야지. 앞에만 보여줄게요. 개인정보니까 동의. 네네. 동의하고 나서 다음 단계 가면 이렇게 네네. 주민번호 휴대폰. 자 여기부터 820-829-809. 이거 보고 나중에 주변에 있는 주인은 부천이든 수영이든 뭐 화성이든 선택하면 되겠죠? 일단은 본인들이 안산이니까 안산이 우선 뜨는 거예요. 안산, 반소 여기. 만약에 다른 데 가고 싶다면 네네. 장소가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 가깝죠? 여기서. 가까워요. 한 번 이거 확인 볼게요. 한 번만 이거 네.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선생님 보고 네. 다시 LIM1982 여기에 4983 아, 네. 오, 그치? 네 맞아요. 똑같아. 아 똑같아. 네네네. 이제 알려라요. 여기 아까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요거 클릭해서 보는 방법은 똑같아. 신청도 똑같고 화면. 그래서 나중에 뭐 정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서 봉사 시간이 등록되면 나중에 여기서 확인서 받고 여기서도 가능해. 만약에 집에 PC에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네. 아니면 PC방 가서 열어서 거기서 받고 가는 거. 이렇게. 네네. 지금은 봉사 시간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죠. 네. 있으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거리극 할 거면 지금 얘기하고 가고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시는 게 하세요. 네. 이번 주까지가 저희가 모두 나가요. 예,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Ребят, ну чё, всё я оформил, как положено. И теперь же будем делать добрые дела, помогать людям. И уже у меня будут фиксироваться часы. Вот. И посмотрим, что от этого получится. Ну чё, ребят, всем удачи, всем пока. Такое получилось у меня видео. До скорых встреч.